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, 여기가요, 전이 네. 예, 세종 묘목 그 플랫폼이거든요. 네. 좀 그 질의를 하실 사항이 좀 있다고 주민이 말씀하시는데, 네. 후보님한테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예, 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, 또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여기가 전이가 묘목 농가가 150가구가 됩니다. 네. 근데 지금 묘목 축제 이런 것은 전위면에 한정됐어요. 네. 전위면 주체로. 네. 네. 근데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범위를 넓혀서 네. 세종시 전체 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예.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. 사실은 이 전위 묘목이 세종시의 크나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묘목 축제도 전위면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전국 세종으로 좀 더 확대시키고 아니면은 전국 우리나라에서 여기 찾아오게끔 하고 품종도 여기를 조금 더 연구해서 차별화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게 해서 판로도 보다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묘목에 대한 연구,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사실 저도 평상시에 이것이 전위면 축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 축제가 되고 세종시의 특성화 작업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자꾸만 지금 몇 년 동안 자꾸만 이것을 17일 동안 하면서도 자꾸만 전위면을 고수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이 같아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. 네. 그 전위면을 뛰어넘고 우리나라 전체의 축제 또한 여기 판로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 품종도 차별화시키고 다양화하도록 많은 연구와 마케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우, 예, 좋은 말씀하셨네요. 아이고, 좋은 성과 시키기를 기원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